앞서 보신 것처럼 추락사고가 난 지역은 학교와 아파트, 상가 등이 밀집한 곳이어서 하마터면 더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학생도 주민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소방 헬기가 어느 쪽으로든 10m만 비꼈어도 학교나 아파트에 충돌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면서 당시 수업 중이던 학생과 교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다 놀라서 선생님들 다 복도로 뛰어나오고 학생들은 다 교실에 있으라고 그러고. 사고 이후 학생들은 복도로 몰려나와 담장 너머로 현장을 지켜보며 웅성거렸습니다. 학교에는 학생들의 안부를 묻는 학부모들의 전화가 빗발쳤고, 학교 측은 문자 메시지와 SNS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학부모들이 첫째 걱정도 하고 그럴까 봐서 바로 연락 취해가지고 학부모들한테 SNS로 문자 보내고. 도로 건너편 상가의 상인들도 갑작스런 굉음과 이어진 폭발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폭발음이 들리고 나서 제가 달려나가 봤습니다. 달려나가 보니까 굉장히 그큰 엄청난 연기가 하늘을 솟구쳤고. 폭발 당시 발생한 파편이 상가로 날아들어 유리창이 깨졌고, 놀란 상인이 병원에서 치료받기도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현장에 나온 아파트 주민들도 처참한 사고에 안타까워하면서도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며 안도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